안녕하세요 여러분, 아리입니다. 엄청난 일이 발생했습니다. 바로 미스 딜라이트 선생님이 주노말리에 출몰한 건데요. 일단 제가 한 마리를 포획해서 여기다 가둬놨거든요. 미스 딜라이트 선생님이 주노말리에 이렇게 와버렸습니다. 이제 어떡하면 좋죠 여러분? 지금 여기에 다른 미스 딜라이트 선생님들도 계시는데요. 아, 미스 딜라이트 선생님이 떼거지로 다 여기로 몰려와 버렸어. 아, 선생님 학교 가가지고 학생들 가르치셔야지 왜 여기 계신 거예요?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미스 딜라이트 선생님 참교육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딱 되세요. 자, 그럼 먼저 미스 딜라이트 선생님을 데리고 다양한 참교육을 시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일단 선생님들 여기 밖에 계셔가지고 저 모터거든요. 아, 이거 선생님들 저희 못하실 줄 알았는데 저희 이렇게 순식간에 털어버리시다니. 아하, 아주 곤란합니다. 안 되겠군요 여러분. 뭐야 말하는 중이잖아요. 아, 미스 딜라이트 선생님 저 절대 못할 줄 알았는데 아, 순식간에 털어버렸네요. 크기도 몇 배나 커졌고요. 아주 강력해졌습니다. 아, 안 되겠다. 이 미스 딜라이트 선생님 날려버리고 미로에 가둬버리고 하면서 진짜 참 교육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있는 아주 어여쁘신 미스 딜라이트 선생님을 데리고 우리 수족관으로 가줄 겁니다. 수족관으로 가서 우리 거기 있는 물고기 친구들이랑 쎄쎄쎄 시켜줄 거예요. 자, 선생님 잘다 선생님들. 자, 여기로 하나 둘 셋 위로 해주고요. 자, 선생님들 따라와주세요. 오오오와 가보자고. 아려라. 자, 여러분 미스 딜라이트 선생님을 수족관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와, 일단 장난 아닌데요 미스 딜라이트 선생님. 와, 지금 검정색 돼가지고 겁나게 무서웠네. 미스 딜라이트 선생님 이쪽을 좀 봐주시겠어요? 짜잔. 와, 선생님 지금 수족관까지 오셨거든요. 이제 선생님을 여기다가 넣어서 물고문을 시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위쪽으로 올라가서 전 여기로 퐁당 놔주시고요. 오케이, 좋습니다. 플레이어가 여기에 빠지면 그냥 바로 직사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미스 딜라이트 선생님도 아마 여기 들어오시면 털리게 될 겁니다. 물론 주노말리 친구들 같은 경우에 방사능 괴물들이어가지고 여기 물 위를 걸어다녔지만 미스 딜라이트 선생님은 몸 안에 인간이 들어있는 그런 괴생명체잖아요. 그런 장난감이니까 아마 물에 빠져서 털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미스 딜라이트 선생님 나와주세요. 좋았어. 미스 딜라이트 선생님을 지금 물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 뭐야, 왜 더 안 내려가세요? 선생님 뭐 하세요? 더 내려가셔야죠. 헤이 선생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밑에 바로 물고기가 있는데. 에? 뭐야 선생님, 왜 물 위에 떠 계세요? 뭐야? 에? 아니 미스 딜라이트 선생님도 물 위를 걸을 수 있단 말이야? 아니 어째서? 미스 딜라이트 선생님 설마 방사능 드셨나요? 그래서 그렇게 되신 거예요? 아니 이럴 수가. 딜라이트 선생님이 물 위에 떠 있습니다. 아, 이게 아닌데. 나 미스 딜라이트 선생님 물고문 시키려고 했는데 이렇게 멀쩡히 서 계시면 어떡해요. 아, 그래도 여기 위에 있어서 저를 털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거 봐, 이렇게 가까이 왔는데도 저 전혀 못 털고 있죠? 와, 야 근데 와, 팔 돌아간 이 디테일이 아주 장난이 아닙니다 여러분. 와, 야 이렇게 보니까 겁나 무서운데. 오, 가까이 다가가니까 슝 화면에 뚫고 튀어나오는 미스 딜라이트 선생님. 근데 여기 갇혀버리셔가지고 무한으로 물고문 때릴 수가 있습니다. 야 잠시만, 근데 내가 저기 있는 거나 이거 타고 가면 어떻게 되는 거지? 이거 타면은 요쪽이 아니라 이쪽으로 갈 거거든요? 여기로 한번 가볼까? 딜라이트 선생님 밀 수가 있어요 여러분! 미스 딜라이트 선생님을 밀어서 여기까지 오게 했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딜라이트 선생님 순식간에 옮겨짐 당하셨는데 기분이 어떠신가요? 근데 이렇게 옮겨졌는데도 한 번에 안 떨어져! 뭐야! 미스 딜라이트 선생님이랑 생선한테 동시에 털렸어요 여러분! 아하, 이럴 수가. 너무 아프잖아. 아, 근데 미스 딜라이드 선생님
이렇게 되면 물 위에 고립되셨을 텐데 어떻게 되실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미스 딜라이트 선생님 지금 어떻게 되신 건가요? 뭐 물고기랑 합체된 게 아니라 뭐야 저기? 에이? 아니 여기 계시네? 선생님 이쪽으로 좀 와보시겠어요? 선생님 내가 여기로 가볼까? 내가 이쪽으로 아! 넘어가면 물고기가 여기로 튀어나온다고? 아려라. 여러분 이번에 미스 딜라이드 선생님을 참 교육해주기 위해서 이 기계를 준비했는데요. 이 기계가 무엇이냐? 여기다가 총을 쏘게 되면 이 기계가 작동해서 몇 초 뒤에 퍼! 하고 날아가게 되는데요. 이 방법을 통해서 미스 딜라이드 선생님을 날려보내려고 합니다.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지금 미스 딜라이드 선생님들을 여기 위에다가 올려놨습니다. 보시면 와 선생님들 장난이 아니죠. 겁나게 무서워요 여러분. 이거 들고서 여기 앞에 서있다고. 근데 이 선생님들은 곧 날려갈 운명이십니다. 자 제가 여기 위로 와준 다음에 이걸 작동해주면요 빨아! 잠시만! 아려라. 아무래도 아쿠아리움에서는 미스 딜라이트 선생님을 참교육시킬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미스 딜라이트 선생님을 그냥 날려버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여기 감옥 안에 계신 미스 딜라이트 선생님을 불러와 줄 겁니다. 일단 하나 둘 셋 해서 감옥을 없애주고요. 자 미스 딜라이트 선생님이 오면 이거 빵 써버리고 세이프존으로 팍팍 띄워줍니다. 그럼 미스 딜라이트 선생님이 이렇게 와주실 텐데요. 어우 목적도 아주 훤히 잘 보이죠 여러분. 이대로 미스 딜라이트 선생님을 날려버릴 겁니다. 어떻게? 뾰롱! 이렇게! 지금 보이시나요? 미스 딜라이트 선생님이 오! 둥둥 떠다니고 계세요. 보시면 여러분 이거 와! 근데 나가자마자 바로 털리긴 하거든요. 하지만 이거 보세요 여러분. 미스 딜라이트 선생님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자 좀 조심스럽게 한번 나와보려고 했는데 아유 미스 딜라이트 선생님 왜 이러시나. 자 이쪽으로 좀 가볼게요. 이쪽으로 샤샥 피해줘. 아 피해줘도 아 그냥 바로 털어버리네. 딜라이트 선생님 오오오 딜라이트 선생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럼 바깥으로 가볼까? 바깥으로? 어 바깥으로? 살짝 피해서 와보면 따라다 미스 딜라이트 선생님 저기 낀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걸 좀 없애줄까요? 딜라이트 선생님 한번 움직여보도록. 오케이 여기로 가서 아 일단 일단 세이프 오 미스 딜라이트 선생님이 또 있는 건 좀 무서워. 아, 양쪽으로 왜 이렇게 난리니. 넌 좀 없어져주면 안 될까? 어? 자 일단 이쪽으로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좀 가서 우리 한번 볼게요. 자 미스 딜라이트 선생님 저기 와 야, 장난 아닌데. 야 아이 가만히 좀 있어 임마. 자 뾰롱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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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계신데. 아 이거 좀 없애봐. 딜라이트 선생님 움직일 수 있으시겠어요? 움직일 수 있으시겠냐고요. 발버둥 치는 것 봐. 딜라이트 선생님 당신이 뭘 할 수 있는데. 오오오 야야야 이거 봐. 오오와 딜라이트 선생님 어디 가세요. 여러분 딜라이트 선생님 딜라이트 선생님 어디 가시는 거예요. 내가 날려버렸어 미스 딜라이트 선생님. 아! 아려랑 지금 저기 멀리 날아간 미스 딜라이트 선생님 근황이 궁금하실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열심히 날아가고 있거든요. 어휴 계속 발버둥 치고 아주 그냥 난리가 났는데요. 보시면 지금 빙글빙글 돌고 계십니다. 어 좀 가까워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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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까워졌어. 와 우와 여기 위에가 다 보여요 여러분. 여기 위까지 올라가서 뭐하고 계신 거예요? 우주여행이라도 가시는 거예요 선생님? 정신 차리세요 선생님.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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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한테 한번 올라가 볼까? 선생님 선생님 오케이 하나 둘 셋. 이야 미스 딜라이드 선생님. 오 내려가는 한참 걸어. 아 선생님
아려랑 여러분 오늘은 준호말리의 미스 딜라이트 선생님이 나타났다고 해서 이 딜라이트 선생님 참교육을 시전해 보았네요. 굉장히 재밌고 즐거운 시간이었고 아직 미스 딜라이트 선생님 가지고 할 게 많이 많이 남았으니까요. 아려랑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럼 모두들 안녕 바이바이. ㄴ랑의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장이 나오면은 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